제도가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그냥 전설 속의 섬인데 그 섬에 대해서 이제 어떤 국제적인 분쟁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이어도 연구회에서 우리나라 땅에 대한 그 아름다움을 노래로 좀 남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정말 그건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다고 흔쾌히 그냥 그 일을 맡아서 열심히 한번 해봤습니다. 제주의 미녀, 해녀들의 노젓는 소리까지 가미가 돼서 상당히 다채롭고 변화가 많은 그런 곡이 됐어요. 이어도가 국민에게 마음의 가슴에 내탁 박힐 수 있도록 노래로 어떻게 열심히 해볼게요. 이어도의 아름다움이 물씬 오를 줄 믿습니다. 여러분, 큰 박수를 두 분께 보내주십시오. 대한민국의 가수리 김곡환 선생의 이어도가 답하기를 청해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
그리워서 불렀다 이어도 작품에 참여하게 돼서 참 우리 소중한 영토구나 이어도가 이걸 또 많이 홍보하고 또 이걸 알리기 위해서 더 많이 열심히 노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. 네. 오늘 같은 날은 특별히 그 이어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또 기꺼이 참여를 했고 그 우리가 오는 이어도 주제가를 처음으로 김갑 양희자 선생님과 같이 발표를 하고 이 자리가 그냥 이걸로 끝날 게 아니고요. 이 오늘 그 관객들의 그 호응도를 보니까 육지 아니면 뭐 대한민국 개가지고 세계로 뻗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